대박! 사랑아! 어? 왜? 어, 많이 달라졌나? 되게 어, 안경도 벗고 오빠! 스타일 바뀌었어. 진짜 멋있다! 그래? 이제 내 발에 꼭 맞는 수지아처럼 달라진 이 남자. 진짜 많이 달라졌다. 그래, 뭐야, 왜 해피엔딩이었는데? 아, 친구들, 친구들 소개시켜주는. 자, 이제 시작이야. 안녕하세요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안녕하세요. 다들 정말 미인이시네요.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. 어, 저희 주문 안 했는데요? 제가 시켰어요. 그 얘기하다가 출출하면 드시라고. 우와. 아, 선수가 되는 선수가 거야? 된 거야. 하산해야 되는 건 거야. 호랑이 새끼를 아, 키운 거네.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고 이래서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눈치 없이 누가 전화했어? 바람 피는 거 아니야? 자기야, 나 전화 좀 받고 올게. 헐, 제발. 에이. 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이게 바뀌었어? 아, 좋게 보자. 아, 맞다, 봄지. 아니, 매너가 왜 이렇게 좋아? 케이크 봐, 센스 쩔어. 친구들까지 인정하는 매너남이 된 남친을 보니 정말 흐뭇했어요. 여기서 잠깐만, 저거 굉장히 지금 거 센스 쩔어. 저는 완전 반대거든. 왜요? 진짜 잘못된 거. 왜냐면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오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좀 시켰잖아요. 그거 안 먹은 사람도 있어. 치즈케이크 알러지.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니. 어떤 상징 같은 어차피 거죠. 아니 센스 좋다잖아. 친구들이 좋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러십니까? 훨씬 센스가 있는 거예요. 저건 아니, 미리. 여자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. 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이게 바뀌었어? 좋게 보자. 야 근데 좀 박재훈 느낌도 나지 않냐? 하긴. 야 얘 첫사랑이 박재훈이잖아. 그 취향이 어디 가겠냐고. 뭐야 이건 또. 대학교 때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어, 졸업하고 또 만났어. 그렇게 좋디? 뭐래.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. 그래도 박재훈 착한 버전이라 훨씬 낫다. 오 마이 갓. 아, 야, 박재훈 동기 모임 온다던데? 뭐 오면 오는 거지 뭐. 이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안 돼. 눈치도 없지 애들.